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3강 3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오늘 모던 이퀴벌런트 현대 동일성 알았지?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자, 동일성이라고 하면 비해서 동일물이라고 그랬네요. 자, 한번 동일물 동등물? 동일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현대의 동등한 것은 자 뭐냐면 to the use of music in the coordinating agricultural labor까지 여기 혀 갖고 있네요. 자, 실제 equivalent가 주어고 is 단수예요. 자, 동일 한 개로 썼죠. 자, 음악의 사용인데 농업 조절 농업적인 노동. 자, 한번 농업적인 노동에 음악을 사용하는 거에 동일물. 현대 동일물은 is the provision은 제공. 자, 제목이에요. 제공이죠. 죄송합니다. 자, 제공인데 음악을 공장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농업을 할 때 음악을 틀어줬지만 이제는 뭐예요? 똑같은 행동을 공장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공장. 자, 그러면은 opinion, 의견. 자, 의견은 이런 진짜 의견들은 자, is divided 나누어진다. 뭐 의역하자면 나누어진다. 수동을 분분하다. 의견이 분분한데 S2는 우리가 한 단어로 about의 뜻이에요. 뭐뭐에 대해서의 뜻이에요. H 효과는 it's를 그것에 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우리 it's는 음악. 자, 음악의 효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나누어진다. 자, 절징 우리가 해볼 때 뜻이에요. From its use of agriculture 그러면은 판단해 볼 때. 자, 판단해 보인대 볼 때. 자, 음악의 사용을 농업으로부터 판단해 볼 때. 자, 원 일반조 사람이죠. 한 사람만 아마도 조동사 동사 원형 기대할 것이야. 자, 대선 접속사고요. 자, 음악이 아마도 또 improve 증가 시킬 증가시킬 것이라고. 더 퍼포먼스는 수행. 자, 수행 수행은 아니고요. 수행을 계속 틀리네요. 자, 어떤 수행을 증가시키냐면 뭐 루틴 오퍼레이션 하면은 판에 박힌 작업. 무슨 작업이 왜 이렇게 들어가요? 판에 박힌 작업들을 수행들을. 자, 위치가 나타내는 앞에 나온 operations예요. 그래서 복수, 복수, 종속처리도 복수동사. 자, 이러한 판에 박힌 작업들은 are common, 흔한. 자, 흔한 아니고 흔한이죠. 흔한 했는데 in factory work에서. 그러면 공장 일에서 흔한 판에 박힌 작업의 이 수행 능력을 음악이 아마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아마도 한 사람이 생각해. 자, 왜? 농업에서도 그랬으니까. 자, repetitive는 반복적인. 자, 반복적인 움직이는 less tedious. tedious는 boring이죠. 지루한. 자, 그러면 less예요. 덜 지루해져. 자, when synchronized PP로 써야 돼요. 되어졌을 때 뜻이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틀어졌을 때. 똑같이 틀어질 때. synchronized 동시에 되어지다 뜻이에요. 동시에 되어질 때. 자, with 뭐와? 자, musical rhythms. 밑으로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음악적인 리듬들과. 자, 프로비션 아까도 나왔죠, 우리가. 그래서 제공이란 뜻이었죠. 자, 음악의 제공이란 것은, 자, is 단수. 자, certainly, 그러면은, 확실히, popular, 인기, 인기 있는데, 자, amongst는 그냥 among의 뜻이에요. 자, 사이에죠. 그럼 일꾼들 사이에, 공장에. 자,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주의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예전에는 주제가 앞에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맨날 찍기 기술을 사용하다 보니까 중간쯤에서 틀어줍니다, 요즘에. 그래서 여기 이런 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하이라이팅 모를 하면은 하이라이팅 시키다. 고조시키다. 자, 고조시키는데 모럴은 사기. 자, 사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그래서 더 하이라이팅 오브 모럴에서 하이라이팅이 주어져 사실상 셀 수 없어요. 단수이지요. 자, non necessarily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분 부정이죠.
그래서 해석은 반드시 한 것은 아니다. 자, 반드시 uncompanied 되는 거 아니다. 동반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 accompanied 수동으로 써야 돼요. 반드시 동반하다 아니고 되어지는 게 아니야. 자, by에 모여 의해서 증가되어진 산출량. 산출량과. 그러니까 반복적인 음악을 계속 팩토리에서 틀어준다고 해서 이게 생산량이 증대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worst는 이거는 while의 뜻이에요. while은 여기서는 반면의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음악이 아마도 enhances, 강화. 자, 그러면 아마도가 지금 프롬 enhances 수식해주고요. 자, 음악이 주어고 enhances 또 단수 취급했어요. 음악 셀 수 없다고 보고. 자, 음악이 아마도 강화시켜주는 반면, 자, 수행인데 루틴. 자, 그러면 루틴 아까 나왔던 판에 박힌 임무들을. 자, 특히 도우스가 받아주는 건 여기서는 임무들이요. 자, 임무들인데, 자, 전치사 위치는 우리가 해석할 때 where로 잡으면 되죠. 자, 그곳에 임무들이, 자, 반복적인 물리적인 행동, 물리적인 행동들이 널리 퍼져 있는. 자, 널리. 자, 널리 퍼져 있는 곳에는 끊어주시고. 자, is은 뭐예요? is에서 음악이죠. 자, 음악이. 자, tend to 뒤에 동사원형. 자, interfere. 방해하다. 자, 방해하는 경향이 있어. interfere는 전치사 with 써요. 자, with performance 수행인데 non-repetitive action을. 그러면 반복적이지 않은 행동은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좋지 않은 요소가 나온 거죠. 음악이 개입해서 방해를 시키니까. 자, 위치가 나타내는 것은 앞에 나오는 반복적인 행동이에요. 반복적이지 않은 행동은, 자, need 필요한데, 자, thinking 생각을 about 뭐 생각해야 되는 것을 요구해. 자, 예를 들어서 빈칸 주의하시고요. There is 유도부사 단수. 거기에는 evidence 증거. 자, 증거가 있고, 제가 다 suggesting 분사 구조죠. 앞에 나오는 evidence 수식해주고 있죠. 증거에 나타내는 지금 본연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증거의 성질을 나타낼 때 우리가 능동으로 잡습니다. suggesting은 제안하는. 자, 제안해 주는데, 자, 음악이 increases 증가시킨다고. 숫자인데 뭐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에 숫자를 증가시키겠죠, 밑에. 자, 넘버러브에서도 빈칸에서도 에라가 들어가야 되지. 잘못 쓴 단어로 골라라 이런 문제에서 낚이면 안 됩니다. 그럼 사실상 타이핑. 타이핑이라는 것은 좀 반복적인 행동으로 보기엔 좀 애매하죠. 글 썼다 안 썼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이지 않은 행동에는 음악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 실수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공장에서 우리가 음악을 틀어주면 열심히 반복해서 효과가 좋지만 사실상 이렇게 반복적이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어떻다? 음악이 사실상 도움되지 않는다. 이거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 반복적 작업 수행에 긍정적인 효과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